여전히 코로나19 기세 등등합니다. 확진자 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정말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걱정되는 또 그러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코로나가 이제 거의 잡힐 때쯤 되면 의외로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코로나가 무서워서 사람마다 집 밖으로 잘 나가지를 않습니다. 사람 만나서 수다도 떨면서 스트레스 풀어야 되는데 그걸 못합니다. 지금 경치가 이제 점점 바뀌어갑니다. 조금 지나면 이제 개나리 벌써 펴가고 있죠. 온 천하가 다 푸른 그러한 계절이 될 텐데 그 경치 못 봅니다. 시원한 공기도 잘 누리지를 못합니다. 운동하고 싶지만 피트니스 센터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다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사람마다 스트레스가 막 여기까지 차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냉장고 계속 열면서 뒤져서 먹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이 확 찐자 이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다들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우스갯소리로 여러분에게 하나 전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울함과 두려움이 마음을 꽉 옥죄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의 편이 아니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새 힘 얻는 우리 모든 왕성의 식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우리가 보면 선교사님 중에서 안식년을 맞이했습니다. 1년 동안 고국에 돌아와서 푹 쉬어야 하는데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짐을 다 싸가지고 또다시 선교지를 향해 나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김현진 선교사님 부부가 그러한 경우였죠. 3개월 딱 지내고 또다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걱정된다는 겁니다. 걱정된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어떠한 마귀의 시험에 흔들리고 있진 않을까. 어떠한 문제 가운데에 그들의 모임이 참 와해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까. 그래서 다시 얼른 짐을 싼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그런 마음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오래간만에 파송교회 반가운 얼굴들을 보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느긋한 마음이 들고 편안한 심령이었겠습니까? 서로 간에 정말로 감격에 부둥켜 안고 그 간증의 이야기를 나누느라고 밤을 얼마나 많이 새우며 즐거워했겠습니까? 그러나 곧이어서 교회가 할례 문제 때문에 큰 시험과 시련을 경험합니다. 이 위기를 그런데 극복을 하죠. 하지만 끝나자마자 바울과 바나바가 또 짐을 쌉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한 교회들이 여기와 동일한 그러한 신학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면 어쩌냐느냐 그러한 걱정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기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다시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들을 말씀으로 세우고 든든하게 다져놔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과정에서 두 사람 마가 요한의 문제로 크게 다툽니다. 결국 찢어지죠. 함께 할 수 없어서 결별하고 서로 간에 선교팀을 꾸립니다. 참 아픈 과정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이때부터 바울이 선교 역사의 전면에 부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첫 번째 구체적인 행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1절에서 3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간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이 젊은 약 21살 정도의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를 선교의 동역자로 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고 하는 것, 누구와 동행을 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들 류현진 선수를 아시죠? 야구선수. 이제는 메이저리그에서도 이분은 손꼽히는 투수가 되었습니다. 연봉이 무려 200억입니다. 1년에 200억짜리가 된 거예요. 하지만 그런 그가 뜻밖에도 우리 국내에서, 특히 한화에서 뛸 때에는 단 한 번도 우승컵을 들어보지 못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아무리 뛰어나도 함께 팀을 이루고 있는 선수들이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면 결코 뛰어난 성취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기독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목회자다, 가장 훌륭한 선교사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폴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의 사역과 선교에는 언제나 수많은 장애물과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같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이거 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동역자들의 시의적절한 도움과 격려, 그리고 고통에 함께 참여하는 동역이 없었다면 어쩌면 바울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과는 다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아주 축소되어 있는 한 지역의 목회자요, 한 지역의 선교사로서 그렇게 사역했을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동역자를 삼은 디모데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통해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다, 그 해답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자기의 후임으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러한 디모데에게 직접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가 좀 약골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소화기 계통이 대단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고생을 하는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 가운데 기록한 내용이 있죠. 참 아련하고 염려 많고 애잔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너의 그 고질병에는 포도주를 좀 써야 하지 않겠니? 디모데는 이처럼 약함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사역에 충성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과 5절에서는 디모데의 신앙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늘 복음에서 그는 힘을 얻습니다. 늘 그 복음 때문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즉 진실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진 이러한 디모데를 볼 때마다 바울은 마음에 감격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상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디모데입니다.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빌레몬서에서는 늘 인사말에서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서 인사할 정도로 바울은 디모데를 특별하고도 각별한 동역자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자기와 뜻을 같이 한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 디모데밖에 없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심지어 디모데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한마디로 자신의 영적 후계자요, 영적 아들로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바울의 선교에 합류한 이후에 그의 곁을 늘 지키는 평생의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평생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각별하신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주변을 보면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가 막 신학교를 졸업한 20대, 그 전도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평생을 함께한 조지 베벌리 쉐어와 같은 핵심 멤버들이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곁에 포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영상 통해 보시는 저 사진의 오른쪽에 까만 옷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고 왼쪽이 조지 베벌리 쉐어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 피땀을 나는 동역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큰 축복이었던 것이지요. 바울에게 있어서도 디모데는 그야말로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고난과 역경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귀중한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그가 바울의 사역에 얼마나 순간순간마다 큰 힘과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청년 디모데를 만난 장소가 어디냐인 것입니다. 1절에 기록되었듯 루스드라입니다. 거기가 어떤 곳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당혹스럽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장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차 선교여행 당시에 하나님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통하여 날 때부터 한 번도 일어서지 못한 선천성 장애인을 일으키는 기적의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신으로 숭배를 합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 하지만 얼마 후에 유대인들이 이 동네 사람들을 막 충동질을 하죠. 그러자 그들이 돌변해서 이번에는 바울을 돌로 무지막지하게 내려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임하여서 바울을 소생시키죠. 그래서 그가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이 끔찍한 악몽을 겪은 곳이 바로 루스드라 지역입니다. 세상 어느 누가 그런 곳에 다시 가고자 하겠습니까? 비록 1차 선교의 여행의 결과로 한 줌 정도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에 생기긴 했지만 다른 사람 보내면 보냈지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내가 간다 절대로 그런 말은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굳이 다시 그곳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주님의 양무리를 돌보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은 바로 그곳 루스드라에서 바울에게 복음에 헌신한 젊은 청년 디모데라고 하는 평생의 동역자를 은혜와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로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재미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임금님이 백성들에게 금과 옥조와도 같은 그러한 삶의 지혜를 전수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신하들을 다 모았습니다. 자네들이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할 중요한 내용들을 책에 적어가지고 와라. 정해진 길에 신하들이 책을 전달을 했습니다. 임금님이 묵직한 그 책을 보니 한숨이 절로 납니다. 아니 백성들이 시간이 어디 있으며 또 배운 것도 별로 없는 이들이 이러한 책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아이고 내가 명령을 잘못 내렸구나. 다시 불렀습니다. 이 내용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압축하고 압축해서 나에게 다시 가져오라. 신하들이 며칠을 끙끙 앓듯이 머리를 짜내고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임금님을 찾아왔습니다. 종이를 받아든 임금님이 무릎을 치면서 신하들에게 큰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신하들이 올린 글이 무엇이었는가? 한 줄, 공짜는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에 공짜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선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나머지 인생, 노력이 필요합니다. 땀이 필요합니다.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인생이 발전하고 성공을 향해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예요. 그러나 그 후에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성장하고 저절로 발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단히 무릎 꿇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부지런히 말씀에 귀 기울여야만 합니다. 날마다 죄를 씻어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로 나아가고 또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다시 루스드라로 찾아가는 눈물겹도록 헌신하고 충성하는 바울에게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평생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주시는 것입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운 분입니다. 6.25 전쟁 때에 부산의 보금병원, 지금은 고신대학교 보금병원으로 뭐 의리하게 발전을 했지만 그냥 학고방과 같은 그런 작은 의원 하나 차려놓고 거기에서 피난민들과 거지들을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거의 돈을 못 내는 빈자들이죠. 장기려 박사는 헐벗은 환자들에게 내복을 사줍니다. 치료비 없는 환자에게는 밤중에 도망가시오 하면서 뒷문을 슬쩍 열어줍니다. 영양실조 걸린 사람에게는 처방전에다가 이 환자에게는 닭 두 마리 살 돈을 주시오. 그 원무가에 그거 가지고 가라고 처방전을 그렇게 써줍니다. 그렇게 늘 베풀다 보니까 번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장기려 박사 정년 퇴임 후에 그래서 병원 옥탑방에서 사는 신세가 됩니다. 죽을 때 남긴 돈은 단 천만 원. 그마저도 자기를 돌봐준 간병인에게 그걸 쥐어주었습니다. 장기려 박사는 평소 가까운 사람들에게 붓글씨로 이걸 써주기 즐겨했다고 합니다. 신망해, 신망해, 믿을 신, 바랄망, 사랑해. 즉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그는 그 신망해, 믿음, 소망,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고자 몸부림을 쳤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청량리에서 평생 한의원을 하셨는데 그 한의원 이름이 신망의 한의원이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은 장기려 박사의 신망에 그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갚아주셨습니다. 북한에서 월남할 때 유일하게 데려올 수 있었던 차남은 후에 서울의대의 교수가 됩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 본부장을 맡아서 장기기증 문화 확산에 이분이 크게 이바지를 합니다. 장가용 교수님입니다. 또 그의 손자는 블루크로스 의료봉사단의 단장으로 국내외 소외계층 의료선교에 헌신한 장여구 교수님입니다. 이 일로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합니다. 정손자도 의대생입니다. 의료선교에 지금 열심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4대가 모두 다 신망에 의해 헌신과 축복을 누리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갚아주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지식, 나의 에너지, 나의 능력,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물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여러 자원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분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오늘은 나의 과거이자 나의 미래이다. 그렇죠? 나의 과거가 모이고 모여서 오늘을 이루었습니다. 나의 오늘이 모이고 모여서 나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그분께 헌신하고 충성하고자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축복의 인생, 크고 작은 간증을 노래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바울에게 루스드라는 인간적으로 두려움, 떠올리고 싶지 않은 장소, 그리고 정말 기억하기 싫은 사람들, 절대로 다시 가고 싶지 않은 장소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사명의 대상자들이 있기에
또 그곳에도 복음은 전해야 하기에 그는 헌신과 충성으로 또다시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또 두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피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실 분이십니다. 어떤 분은 그 사람만 보면 쓴뿌리가 솟아오릅니다. 내 안에 상처와 아픔이 기어 나옵니다. 그래서 용서와 화해를 못합니다. 그에게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화해의 악수를 청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좋지 않은 삶의 태도나 습관 또는 어떤 죄의 모습을 끊으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실지 모릅니다. 얘야, 이제는 좀 그것을 끊어버려야 하지 않겠니? 그래야 하는지 알면서도 그런데 끊지를 못합니다. 끊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회복과 새로운 인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이 지금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면 남자분들, 좀 지저분한 이야기지만 화장실 갔다가 손 안 씻고 나오는 분들 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씻지 말라 그래도 칼같이 씻을 겁니다. 만약 지금도 안 씻으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또 요즘에 집 밖에 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잘 안 나갑니다. 제 아내도 지난 한 주 동안 단 한 번도 집 밖에 안 나갔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제가 토요일 어제 교회로 이제 오려고 하는데 저를 문 밖으로 배웅을 하면서 제 마음이 덜컹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나한테는 감염원이 당신밖에 없어요. 아, 정말 그렇구나. 진짜 조심해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마음을 사리고자 결심을 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요즘에 애 키우는 주부들 얼마나 힘듭니까? 계속 24시간 아이들 데리고 있어야 하니 이건 뭐 완전히 스트레스의 스트레스죠. 아이들 밥 먹여야 하느라고 신조어가 생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돌밥, 돌밥. 돌아서면 밥해야 되고, 돌아서면 밥해야 되고, 돌밥, 돌밥. 그러나 또 많은 분들에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멈춘 것과 같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이 기간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는데 우리는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이야말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함께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TV 앞에서 또는 스마트폰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영상으로 처음 예배를 드렸을 때에 여러분들이 연락이 오기를 눈물이 많이 났다. 정말 교회 가고 싶은데 함께 공동체로 예배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귀한 것인 줄 몰랐다. 고백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전심을 다해서 예배해 왔던가, 아니면 그저 매너리즘에 빠져서 또 한 번의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배의 모습을 지내오진 않았는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왔던가? 사업하느라고 죽을둥살둥 뛰고, 직장에서 승진하려고, 돈 더 많이 벌려고 막 몸이 미쳤고, 무언가 성취와 성공을 위해서 다른박질 쳤지만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작디작은 코로나 바이러스, 여기에도 와르르 허물어지고 공장이 스탑하고 직장이 한 사람의 확진자 때문에 올 스탑돼버리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경험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과연 정말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신경 쓰고 내가 얼마나 가치를 두고 살아왔는지 우리는 돌아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족 앞에서, 이웃 앞에서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만 합니다. 사업장, 직장, 학교에서 또 주님이 주신 이 기회들을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지도 우리는 점검해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19로 교회가 텅 비고 예배의 자리가 정말 텅 비어있는,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이 빈자리를 대하여 설교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을 경험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자발적으로 우리가 공공선을 위해서 이렇게 각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를 넘어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만약에 핍박과 박해가 다가온다면 과연 우리 교인들이나 우리 교회 그리고 한국교회가 그걸 감당하고 견뎌낼 수 있을까? 과연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듯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직면한 이 상황 이것을 뛰어넘어서 앞으로 다가올 위기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교회를 훈련시킬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값비싼 대가를 우리가 치르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만약 이 기회를 우리가 그냥 흘려보낸다면 아유 그냥 뭐 이제 지나갔지 뭐 다행이다 하면서 똑같은 일상으로 다시 그렇게 돌아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다면 얼마나 통탄스러운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국가뿐만이 아니라 개인 모두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 이 난리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삶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정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다시 세워나가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얼마나 아까운 상황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변화하고 헌신할 수 있다면 훗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맛볼 것입니다. 아울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장로님께서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헌금을. 이 헌금이에요. 코로나로 초토화가 된 대구와 경북 지역을 왕성교회의 이름으로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헌금합니다. 라고 그렇게 헌금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운 때지만 십시일반 우리가 힘을 합쳐서 대구와 경북의 지역의 교회들을 도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장사가 지금 다 안 되고 지금 내 코가 석자입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시일반 작게라도 우리가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려서 우리 교회도 헌금이 많이 줄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머리 되신 예수님을 모신 지역의 교회들이 하나의 연합된 모습을 보이면서 한 지역이 기근이 들면 다른 지역의 교회가 그 기근된 교회를 돕지 않습니까? 또 이쪽에 어려움이 빠지면 도움받았던 교회가 십시일반 돕는 모습으로 손을 걷어붙이는 것이 사도행전의 교회들의 아름다운 모습과 전통이 아닙니까? 여러분 온라인으로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헌금을 하실 분들은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듯이 생년월일 다음에 그 이름 그리고 생년월일 다음에 대구의 대자를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 하면 홍길동 800308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
라고 기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한 헌금을 직접 봉투에 넣어서 하실 분들께서는 헌금 봉투에 꼭 대구 경북 이렇게 눈에 띄일 수 있도록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셨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뻗어 돕고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루스드라는 인간적으로 두려움입니다. 고통입니다. 피하고만 싶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 때문에 다시 그곳에 돌아갔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평생의 동역자가 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청년 디모데를 만나는 축복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렇게 시작한 2차 선교여행 멋집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결단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의 간구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처한 지경과 상황이 얼마나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위기에서 우리를 너끈히 건져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암담하다 할지라도 그 정황 속에서도 지금도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분이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마땅히 우리 오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나를 아시죠? 우리 형편을 아시죠? 주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 나가도록 하겠습니다.